이름이네. 낚싯대보다 먼저 올라와? 이놈! 어! 잡았어? 구독, 좋아요.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싶으세요?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서 아마 다르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좀 시끌벅적하고 좀 활동적인 그런 취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말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조용한 취미에 관련된 문장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바로 조용한 취미를 원한다면 낚시를 추천해 라는 문장인데요. 요즘 낚시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. 네, 자 그럼 다 확인하셨죠?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. 시작! 你想拥有安静的兴趣爱好的话推荐钓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什么什么的话 혹시 끝에 보이세요 여러분? 바로 뭐뭐라면이라는 뜻입니다. 자, 니샹, 당신이 뭐뭐를 원한다면, 뭘 원한다면, 이용이오, 가지길 원한다면, 무엇을 가지길 원한다면, 안징, 더, 조용한, 싱취, 아이허, 취미를 가지길 원한다면, 推荐, 추천할게, 钓鱼, 낚시를이 되는 겁니다. 钓鱼가 낚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은 단어를 잘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조용한 취미를 원한다라는 것은 조용한 취미를 갖길 원한다라는 거,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친구에게 추천하듯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조용한 게 좋아. 你想拥有安静的兴趣爱好的话推荐钓鱼 我们一起去钓鱼怎么样?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. 你想拥有安静的兴趣爱好的话，推荐钓鱼。你想拥有安静的兴趣爱好的话，推荐钓鱼。你想拥有安静的兴趣爱好的话，推荐钓鱼。 물고기를 맨손으로 만지는 이 느낌 너무 싫어. 유. 쿠션?